아니, 저는 저는 비 좀 켜주세요. 아니,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 빼고 동맹 하셔서 팀챗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이 테란의 진영인데 누굴까요? 자, 미클랜. 자, 미클랜의 진영입니다. 미클랜. 자, 생산하시는 분이 최기승 선수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클랜의 진영 일단 셋이 테란입니다. 셋이 파란색 테란 미클랜. 그렇죠. 네, 생산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컨트롤하는 사람 한 명이 있는 생산과 컨트롤 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빨간색 토스입니다. 빨간색 토스입니다. 네, 빨간색 토스. 생산이 아마 박지현 선수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박지현 선수와 최기승 선수의 리매치가 돼버렸네요. 물론 생산밖에 안 하지만.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색깔이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 자, 프로토스, 테란, 셋이 보라색, 그리고 프로토스 9시 초록색 됐다. 게이득이죠? 여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고고. 네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네.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앞마당 멀티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칼클랜. 칼클랜 방금 전에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요번 경기도 이어나간다면은 분명히 박지현 선수가 4센트를 바로 이어가는데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만약 지더라고 하더라도 박지현 선수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러한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니까 일단 중요하고. 일단 그러면서 이제 미클랜은 분위기를 뺏어와야죠. 박지현 선수가 이제 기세를 타가지고 4승을 네, 그렇죠. 그래요. 말 안 하겠지, 이제부터. 이제부터 좀 바쁘니까. 팀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죠. 이제 아셨어. 이제 아셨어. 다행이다. 그죠. 자, 이제 아셨어요. 네, 방송 사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셨다라는 게 반전이죠. 네, 일단 시즌 보다면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것을 확인하는 자 칼클랜이죠. 일단 미클랜은 앞마당 멀티. 네, 미클랜이 테란이고 칼클랜이 프로토스입니다, 여러분들. 프로토스 테란죠. 일단 다크 템플러라는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일단 다크 템플러를 막기 위한 발판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아까 엔지니어 벨을 지을 텐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렘벨을 지금 지워도 근데 늦거든요. 이거 마린을 더 생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타이밍 진출인데요. 이거 다크템플러 오버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다크 찍혔거든요. 자, 그러면서 빠른 아비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병력 숨겨가지고 타이밍 진출 노리고 있는데 다크템플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타이밍 진출 막힐 거라고 꿈에도 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클났습니다. 이거 클났어요. 이거 마인벌처로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마인벌처로 막기 힘들거든요. 마인 아낄 거거든요, 분명히. 일단 아카데미 짓긴 짓는데 이거 공격할 때 쓰려고 아카데미 이제 타이밍에 짓는 거거든요. 이거 공격 들어간 다음에 타이밍 하려고. 근데 다크테플로 뛰어올 거거든요, 이제.
자, 이 공격 무조건 막힙니다. 이거 어쩔 수 없고. 자, S11까지 가면서, 자, 서로 간에 이제, 컨트롤 싸움이 되겠네요. 일단 드라곤은 시간만 끌어주는 거죠. 나 드라곤 두 개밖에 없어. 자, 이리 빨리 와. 이러는 거죠. 자, 오면은 이제 잡아먹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러면서, 게이트를 터지는 판단. 좋고요. 자, 일단 이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일단 다크테플러 사람을 더 끌어들이는 거죠. 이거 일부러 더 끌어들인 다음에 싸우겠다 이건데, 이게 스킨이 아직 안 달렸기 때문에 무조건 네 페이스 막혔습니다. 테란이 자, 그런데 만약 자바인 다크 죽었어요. 자, 그리고 조방 없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스캔이 이제 달리기 때문에 만약 다크가 여기서 그냥 죽는다라면은 다크가 죽는다면 몰라요. 자, 스캔 달립니다. 스캔 달립니다. 스캔 달려요. 스캔 달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타이밍 정말 좋았습니다. 미클랜의, 자, 타이밍 지출.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탱크를 한 개 있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다 병력들 줄여냈고, 사람 로보틱스가 없는 빌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마인이 정말 압박이죠. 엄마? 어어, 마인 제거. 자, 택견 드래곤? 택견 드래곤? 아, 이리로 가면 안 돼. 여기로 세 개 터집니다. 마인 세 개 터져요. 밟았어. ETC 마인 제거죠? 자. 자, 스캔 있어요. 스캔 근데 잘못 썼는데, 지금 탱크 시즌 몬드 한 다음에 특징 스캔 썼는데, 지금? 자, 탱크 시즌 몬드 한 다음에 쓰는 건 아니죠. 아, 호흡이 안 맞았어요.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자, 이거 벌써 못 들어왔고, 결국 막아내는, 네,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자, 그렇죠. 가이클랜이 막아냈습니다, 일단은. 마인 제거. 아, 좋아요. 자, 마인 제거, 네, 하면서, 일단 탱크스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터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챌 거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계속 몰아치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면서, 네, 스타포트 테크를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력이, 지상병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게이트를 늘리면서 지상병력을 충원해주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인 제거 컨트롤! 와, 좋아요. 예. 좋아요. ET 정도 하네요. 예, 좀 하네. 자, 컨트롤. 아이고! 까비! 자, 아쉽죠? 자, 여러분, 일단은, 마인 제거하면서, 일단 그래도, 시야를 좀 밝혀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다크테플로 나가면서 사람의 추가적인 멀티를 하는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다크템플로의 움직임이죠. 자. 그러면서 맵 정찰 꼼꼼히 해주면서, 근데 미클랜 입장에서도 여기서 그쵸, 상대방이 무난하게 아비터 가고 추가적 멀티도 무난하게 먹는다 이러면 진짜 답도 없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상대방이 못 나오도록 계속 조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테크도 타면서 일단 엔지니어 베이 짓고 입구 쪽에 상대방 옵저버가 없는 타이밍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여주는 그런 플레이 좋아요. 이 아비터가 나오면 막히는데요. 아비터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셔틀과 옵저버까지 나오려면 좀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때 동안 퍼렛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쫄만 합니다 이거. 아, 드래곤 맞죠? 드래곤 아파. 아이고, 뒤로 빼야지. 자, 이러면 이제 또 스캔 쓰게 만드는 플레이죠. ET가 자주 보여주는 플레이죠, 여러분들. 스캔 하나, 그죠, 질럿 하나와 아비터 하나씩 가져오면서 상대방의 스캔을 낭비하게 주는 그런 플레이인데요. 자, 일단 이거는 터렛을 못 찍게 하는 플레이죠. 자, 시간 끌었어요. 이거 계속 시간 끌어줘야 됩니다, 지금. 네, 스캔. 아, 좋아요. 이거 터렛만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스캔을 미리 쓰는 판단도 정말 역시 고수들 간의 경기이다 보니까 생산과 컨트롤도 질이 높네요. 자, 이제 다크. 아이고, 개손해죠. 자, 자, 점점 쪼이고 있습니다. 쪼이고 있는데, 자, 쪼여서 뭘 해야 돼요. 멀티를 가져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쪼여서 사람의 병력 수준을 입히던가, 뭔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쪼여서 그냥 쪼이기만 하면은 아비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비터가 많이 나오는 배드이기 때문에, 또 로보틱스도 안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셔틀도 나오면서 선멀티가 되면서 우승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칼클랜. 자, 일단은 그래도 숨통이 쪼여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네, 일단은 더 이상 추가적인 전진을 못하게 터렛 라인을 밀어붙이고 있죠.
자, 그럼서 아비터 올라갑니다. 자, 아비터가 떠난다는 거, 리코를 가겠다는 건데 일단 본진은 리코 대비가 안 돼 있을 게 뻔하거든요. 자, 리코를 가면서 추가적인 공격을 상대방 스캔을 깨면서 아비터를 통해서 막아내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그것을 못하게 일단은 진영을 붕괴시키는 탱크.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터 뛰어가고 있는데요. 자, 아비터 리코 가면서 좀 있으면 리코 가요. 좀 있으면 리코 가면서 좀 있으면은 리코 들어왔죠. 리코, 야, 빨간 리콜인데? 빨간 리콜인데 이거? 빨간 리콜 뭐지 이거? 에, 그럼서 스캔 깨야죠. 스캔 깨야죠. 자, 아, 베슬이네요.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선의망에 본진 바꾸기 들어가면은 글쎄요. 어, 마인드박. 자, 일단 아비터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아비터 살리고, 아, 그러면 베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프로토스 베스를 어떻게 하면 이길 텐데, 아, 베스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자, 테란의, 어, 멀티를 말리는 플레이, 일단 좋습니다. 자, 게이트에서 병력을 좀 생산해서 뒤로 빼야 돼, 뒤로. 자, 조금이라도 병력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커맨드 들여서 본진 바꾸기. 에, 어차피 상대방은 내 병력 못 막는다 이거죠. 어, 자신도 못 막기 때문에 나와 있는 병력 싸움인데요. 나와 있는 병력 싸움을 하면은 솔직히 프로토스보다 테란이 좋죠. 왜냐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일단 아직 밀리진 않았어요. 여기서 아비터 마라가 차면서 여기서 리콜이 들어가면서 상대방 병력 위로, 어, 리콜이 들어가면서 상대방 탱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프로브가 밖에 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멀티를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탱크 병력들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면, 자, 프로토스가 유리한 게 없습니다. 네,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탱크 다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리콜 만약 진짜 맞습니다. 리콜, 자, 병력도 뭉쳐가지고 리콜 가나요? 리콜 가나요? 어, 탱크스가 근데 하나씩 줄고 있습니다. 이 EMP 안 맞게 조심해. EMP가 업그레이드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자, 리콜, 자, 이제 리콜 와줘. 자, 빨간 리콜 다시 한 번 더. 자, 아비터, 자, 아비터 많아, 아비터 많아, 아비터. 자, EMP, EMP 쏠 것처럼, EMP 쏠 것처럼, EMP, EMP 없나, EMP? 자, 이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비터. 자, 밀어넣으면서 리콜 들어가죠. 아, 자, 테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병력들 좀 분산시킨 건데, 자, 스테시스 필드와 동시에 들어가나요, 이거? 자, 스테시스 필드! 잘 들어갔어요! 야, 갈클렛! 리콜! 이거 막았습니다! 이거 무조건 막았죠! 와, 이 아비터의 슈퍼 세이버! 야, 갈클렛 클라쥬! 야, 제재! 빨간 리콜! 야, 막아냈습니다. 막아내면서 칼클랜의 승리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생산과 컨트롤 3세트 칼클랜의 승리로 2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네요.